네. 저요. 스키. 저는 림발리 활동할 때 저는 언니의 멋진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스노우 나이트를 통해서 아니 언니가 너무 진짜나 표정 같은 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언니 매력은 진짜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그거를 진짜 직접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귀엽고 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고마워. 예. 되게 링바이링 때는 언니가 되게 차가운 표정을 많이 짓고 안에 슬픔이 있는 듯한 표정을 되게 지어서 아 이런 표정을 되게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이번 스노우나잇 때는 되게 귀여운 표정도 짓고 막 약간 반전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아 되게 표정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구나 싶어서 되게 대단한 언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걸까? 아 저 곡이 좋아요. 라이스 오브 모션 중간에서 맞아요. 저도 영화 같은 순간 할 때 소름 돋아요. 할 때 그걸 링크하는 네. 거 알지? 맞아 맞아. 네. 진짜 깔끔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5, 6, 7, 8 Like slow motion 영화 같은 순간 자그만 예. 아, 오. 귀엽다. 분명 있었을 텐데 아, 저는 이 스노우 나잇이 뭔가 멤버들이랑 컨택이 조금 무대에서 많은 걸 이제 사사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제가 그 2절에서 시윤 씨가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 잘 보시면 저와 수연이가 아이 컨택을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. 근데 무대를 하는데 뭔가 수연이가 딱 눈이 마주치면은 막 둘이 서로 되게 웃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에너지가 또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2절부터 또 다시 열심히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매직을 볼 수 있습니다. 고마운 건가? 고맙다. 웃게 해줘서 고맙다. 아닙니다. 항상 그 연습할 때 언니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항상 이렇게 그 스노미나 연습할 때도 계속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. 감사합니다. 이번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그냥 좀 많이 얘기하는 시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가벼운 얘기더라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밤마다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수연이랑도 이제 뭐 힘든 점뿐만 아니라 뭔가 오늘 기뻤던 일이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소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멤버들아 앞으로 더 잘 부탁하고 아우 낯간지럽다야 항상 옆에서 힘나게 해줘서 고맙고 고마워 항상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잘 일어나줘서 고마워 아~ 다음 활동 때도 우리 잘 한번 해보자 아프지 말고 올해도 고생 많았고 빌리가 돼서 너무 고맙고 2022년도 행복하자 사랑한다 예 yeah!